그랬을 때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약에 약으로 되는 것은 양성 증상은 약으로 잡힙니다 했는데, 음성 증상은 약으로 안 잡혀요. 지금 음성 증상에 을 낫게 하는 약은 없어요. 음성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의욕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 꼼짝을 진짜로 꼼짝을 안 해요.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해요. 이게 음성 증상이 심하면 그래요. 꼼짝을 안 해요. 의욕이 없는 거죠.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자살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자살했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수준이죠. 그야말로 부모가 뭐라 하면 간신히 집안에서 조금 움직일 동 말동해요. 진짜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이걸 모르면, 원리를 모르면 이걸 게으르다 그러거든요. 게으른 게 아니고 이게 증상이에요. 병의 증상, 망상이 온 거나 환청이 온 거나 같은 거예요. 증상 때문에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퇴된 정서 표현, 감정 표현이 없어요. 감정을 못 느껴요. 본인이 감정을 못 느끼고, 못 느끼니까 표정도 없고 표현도 없죠. 이런 것. 그 다음에 묵회감증, 즐거움, 재미라는 걸 전혀 못 느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무덤덤하게 먹지 뭐 즐거움, 재미라는 걸 못 느껴요. 무사회증, 사람들하고 애초에 어울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무언증,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입을 안 댄다. 이런 음성 증상들인데, 이 음성 증상 약으로 안 됩니다. 약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람의 공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족들의 공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건 이 음성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세우려면 가족이, 환자가 가족한테 딱 달라붙게 만들어야 돼요. 딱 달라붙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잘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쁘다 하고 이쁘다 하고 잘해주다 보면 지가 나한테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네 가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는 데 지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산책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산책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한 30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시간 산책하는 거, 2시간 산책하는 거, 산책부터 시작하고 산책, 운동. 산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다음 단계 운동 같은 거, 요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이런 교육장소나 모임에 데리고 가는 거, 어디 데리고 가는 거. 처음에는 엄마가 자꾸 데리고 다녀야 돼요. 자꾸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근데 마냥 엄마가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밖에.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같이 안 가도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러 거기를 가요. 그렇잖아요. 지가 마음에 드는 장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소속 집단, 이런 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상담자 하나 가지고 택도 없어요. 상담자가 도움이 되지만 상담자한테 탁 달라붙었다 해서 상담자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친한 친구가 한 명 생겼다 해서 걔한테 탁 달라붙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를 가 죽어나거든요. 그때부터는 허구날 걔하고만 붙어 다니려면 걔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소속 집단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 집단을. 이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소속 집단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 약으로 안 되는 문제. 첫 번째가 음성 증상. 약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수많은 심리적 좌절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얘들이, 특히 조현병 애들은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친구들, 왕따 경험 있는 친구들 수없이 많아요. 왕따 경험들 있죠. 무시당한 경험 있죠. 등등. 자기가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던 것들. 이런 것들.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라든지. 이게 애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리다?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구둥살이 베겨 있는데, 그래서 모래밭, 자갈밭이라도 막 걸어 댕길 수 있는데 얘들은 구둥살이 없단 말이에요. 굳은 살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친 말을 하면, 보통의 애들은 애들 자기들끼리도 욕도 해도 되고 막 비웃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부모도 애를 막 함부로 말을 해도 애들이 상처를 덜 받아요. 보호장치가 있다고요. 굳은 살이 있는데 얘들은 맨살이에요. 굳은 살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서운한 말을 듣거나 하면 상처가 많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보다. 부모로부터도 서운한 말 듣거나 하면 상처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얘들 가슴에 못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못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 못 다 빼주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못을 빼주는 방법이 뭐냐? 지가 원망할 때 원망 들어주는 게 못 빼주는 방법이죠. 실컷 원망하게 해. 그래서 실컷 원망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들어주고 그저 듣다가 보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면 진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근데 우리가 흔히 왜 했던 말 또 하고 골백 번도 더 했다. 내가 니한테 미안하다 말을 백 번도 넘게 했는데 또 그 말을 꺼내느냐 이렇게 되는데 진짜로 진심에서 미안하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골백 번도 더 한다는 건 안 풀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이 안 빠졌다는 소리예요. 못이 빠지고 나면 그 소리는 두 번 다시 안 해요. 그 다음에는 그게 기억도 안 나요. 이치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애들이 막 원망하고 나올 때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하는 게 진짜로 잘못했다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쯤에서 그만 이야기하자 됐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이 소리거든요. 진짜 사과를 안 했어요. 진짜로 그때 그 애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애들이 그 수없이 원망하는 소리가 나올 때 내가 잘 듣고 자세히 듣고 더 이야기하고 더 이야기 나중에 되면 진짜로 내가 알아들을 때에는 내 눈에서 대성통곡이 나와요. 부모님이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하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때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사과가 나와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사과를 하면 그 사건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못은 빠진 거예요. 그렇게 못을 그렇게 하나씩 빼줘야 돼요. 사실 그 못을 빼주려면 부모님들이 애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골백 번도 더한 이야기라도 또 이야기할 때는 아직 못이 안 빠졌으니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욕구좌절 경험이 있고 수많은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어요. 이거 약으로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약 먹는다고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억울한 일 당했던 기억이 없어지나요?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나요? 이건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 투병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자, 강제 입원, 강제 투약. 그래도 가능하면 강제 입원 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강제 입원을 시켜서 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손해가 어마무시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감정 생겨서. 그래서 강제 입원, 강제 투약에 따른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무력감, 이런 거는 아무리 약을 때려 먹인다고 이게 없어지겠어요? 애초에 이런 걸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애를 치료해야 된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 약을 먹이면 치료가 되겠다, 입원시키면 치료가 되겠다 해서 강제로 뭐를 어떻게 하려는 과정에서 하다가 보면은 그 약이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강제로 약을 먹게 해서 애가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그래서 손해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든지 경우에 따른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크든지 애들이 화가 부글부글 나면 약을 아무리 한 움큼을 때려 먹여도 안 들어요. 약 안 들어요 그거는. 자,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잠 안 올 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 때는 제 경우에도 수면제 하나를 보통 때는 이제 수면제 안 먹고도 자다가 시기에 따라서 안 되겠다 수면제를 한 몇 달간 먹기도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는 수면제 하나를 먹고 안 돼서 두 알 먹고 안 돼서 세 알 먹고 네 알 먹고 한꺼번에 수면제 다섯 알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내 마음이 요동을 치면 그때부터는 약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아셔야지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강제로 뭔가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자, 투병 과정에서 흔히 이 강제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기 안에 뭐가 부글부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의 침해, 마찬가지 자존감 손상, 정체감 손상, 그 다음 사회생활 적응 실패에 따른 대처 자신감 상실, 사회적으로 무너지면서 대처 자신감 상실, 가치감을 느낄 만한 역할의 부재,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의 고립, 그리고 희망의 상실,
이런 문제들, 이거 전부 다 이거 약으로 안 되는 문제죠. 자, 우리가 약만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약으로 되는 문제가 있고 약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한 10분간 쉬겠습니다.